자, 두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풍요 속의 빈곤. 예전 노래 제목 중에도 이제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뭔가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도 이제 어떤 가난함, 뭔가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사회는 물질적으로 부족하진 않습니다. 예. 단지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과거와 비교하면 사실 물질적으로는 좀 좋아진 게 사실이야. 뭐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뭐 심심하지 않죠. 게임도 할수 있고, 뭐 영상도 볼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옛날에 혼자 있으면 심심하고 할 것도 없었는데 요즘에 스마트폰 있으니까 어딜 가더라도 적적하진 않잖아. 그리고 뭐 간단한 메일도 보낼 수 있고 세금도 계산할 수 있고 예, 다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뭐 배달 같은 것도 잘돼 있잖아. 스마트폰 몇번 눌러가지고 바로 배달해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은행 서비스 같은 것도 이제 뭐 인터넷 뱅킹 같은 걸할수 있고 우리 집에 컴퓨터 다 있죠. 다 있으니까 뭐 굳이 PC방 갈 필요도 없고 마트 같은 것도 배달이 되고 사실 물질적으로는 좋아진 게 사실이에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아 붕어형 아닌데요. 과거보다 더 힘들어졌는데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 근데 이게 물질적으로는 좀 좋아진 게 맞아요. 좋아진 게 맞는데 단지 차이는 그런 거죠. 부족하진 않는데. 그런 거예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나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이걸 풍요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누구나 가지고 다 가지고 있고 다 누리다 보니 사람들이 좀못 느끼는 것뿐이에요. 왜냐, 뭐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잖아. 집에 컴퓨터도 다 있고. 예. 내가 하는 걸 남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누구나 다 하면 이게 좋다 편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배달 서비스도 다 그렇게 하잖아. 다 그렇게 시켜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편한 게 아닌 거야. 이것도 약간 전체주의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과거와 비교하면 편해진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개인이 편하고 불편하고 이걸 따지자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쓰면, 예. 다 쓰면 그냥 별거 아닌 거야. 결과. 예. 왜냐하면 전체주의 사고방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물질적으로 좀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물질적으로는 좋아졌지만, 뭔가 더 많이 부족해졌죠. 항상 사람들은 이제, 배고픔을 느끼죠. 허기에 대한 배고픔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배고픔. 예, 느낍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이 시대가 좋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살기 좋아졌냐? 편해졌다고 해서 살기 괜찮아졌냐? 그거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좋아진 것도 있는데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좀 과거보다 더 힘들어졌다고 얘기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살기 힘들어졌냐? 풍요로워졌는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풍요로움과 편리함이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짜가 아니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뭔가 시스템이 좀 좋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공짜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공짜가 아니에요. 왜냐, 기업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기업들은 철저한 이음 집단이에요.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해요. 철저하게. 이득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이득이 되니까. 약점 요금제 이런 것도 이득이 되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아까 스마트폰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폴더폰 쓸 때는 요금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 쓰니까 요금이 많이 비싸졌어요. 그리고 배달음식 주문할 때도 배달비가 별도로 부담이 되죠. 이게 한번 시켜 먹을 때는 별로 못 느끼겠지만 매일같이 시켜 먹으면 배달비보다 많이 느낍니다. 자몽님 안 그렇습니까? 자몽님이 그렇게 많이 시켜 먹었잖아요. 한 번, 두 번이면 사실 뭐이 정도 돈낼수 있지 생각하는데 매일같이 먹으면. 매일같이 시켜 먹으면. 그 마트 배달되는 거 그런 것도 얼마씩 주문해야 배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또 돈을 더 써야 돼.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움과 편리함 느끼면서 돈은 더 쓰고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힘들어진 게 사실이야. 과거와 비교할 때 돈을 더 모으기 힘들잖아요. 더 많이 버는 것 같지만 물가가 많이 비싸서 더 벌기 힘들죠. 물가가 비싼 것도 있지만 부수적으로 나간 돈이 과거보다 더 많아졌어요. 훨씬 더 많이. 우리가 인터넷 쇼핑 같은 거 많이 하잖아. 쇼핑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게 또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인터넷 쇼핑 같은 게 없을 때는요. 물건을 직접 만져보고 두들겨보고 샀습니다. 살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인터넷 발달로 인해 구매력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르는 경우 많죠. 과거에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생각해요.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게 없었을 때. 그때는 직접 발품을 팔아서 가가지고 가격 같은 거 알아보고 살까 말까 결정을 했어. 바로 사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좀 고생이긴 하죠. 지금은 오히려 이제 가격 비교 사이트도 있고 잘 되긴 한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뭔가를 쉽게 사요. 고민은 안 해. 확실히 고민을 하는 시간이 줄었어요. 물건을 구매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물건을 더 쉽게 지른다고 해야 되나? 쉽게 쉽게 질러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예전 같으면 물건을 보고 지를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 이게 그런 거야. 뭐냐면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이제 장볼 때하고 온라인으로 장볼 때하고 확실히 달라요. 오프라인으로 장볼 때는 이게 다른 데는 얼마 할까 생각하면서 이제 살까 말까 집몇 개지 따져보면 사는데 온라인으로 사는 거는 그런 걸안 따져보고 이거 괜찮지 싶으면 바로 질러요. 그런 적이 많아. 여러분도 그런 적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지출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돈이 많이 나가죠. 아니 쓸데없는 거 많이 산다거나 싸다고 많이 산다거나 근데 막상 사놓고 안 쓴다거나 짱박아 놓는다거나 그런 것도 많아졌죠. 옛날엔 그런 거잘 없었거든요.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인터넷 발달하기 전에는 무조건 이제 필요한 것만 샀어요. 필요한 거. 딱 필요한 것만 샀는데 써야 되니까. 써야 되는 것만 딱 골라 샀는데 지금은 쓸지 안 쓸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쓰겠지. 오, 싸네? 그럼 구매하는 거예요. 예. 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 아까 제가 앞전에 얘기했던 거.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이 대한민국은 전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편리함, 이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모든 국민이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정작 한국 사람들은 이게 풍요롭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걸 남들이 가지고 있으면 이걸 뭔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네.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내한테는 소중해도 남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 그냥 별거 아닌 거야. 아니면 남들이 가진 걸 내가 못 가지면 엄청나게 손해보고 난 뒤져졌고 나 문제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인드가 좀 많이 깔려있어. 그래서 과거와 비교하면 풍요로워진 것도 맞고 편리해진 것도 맞는데 이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누구나 다 누리고 살고 뭐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 쓰고 하다 보니까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냥. 예. 네. 개인적으로 보면 좋아진 게 맞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똑같은 거예요, 이게. 특별할 게 없는 거죠. 한국 사람들 왜 그런지 아세요? 비교를 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관심이 많고 자꾸 비교를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남들이 가지고 있으면 별거 아닌 거야, 이게. 맞아, 스마트폰 좀 생각해 봐. 스마트폰 뭐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게 뭐 특별히 뭐 정말 귀중하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야. 물론 없어지면 곤란하겠지만. 자, 그리고 네 번째. 세상이 편리해지면서, 일자리가 줄고 있죠. 예. 네, 일자리가 줄고 있죠. 4차 산업 같은 거. 산업이 발전하면 사실 인간한테 근본적으로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 왜 기업들이 산업을 발전시킬까? 여러분, 산업을 발전시키는 거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에서 하는 거예요. 기업에서. 기업의 오너들이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산업을 뭐 1차, 2차, 3차 있잖아요. 그럼 3차까지 하면 되는데 왜 4차를 만들까? 나중에 5차도 만들겠죠. 왜 만들까요? 간단합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 줄여야 자기들이 더 많이 가져갔잖아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잖아요. 기업들은 항상 그런 생각밖에 안 가져요. 대한민국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인 기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유튜브도 있잖아 보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있죠. 이 알고리즘이 사람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이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하는 거잖아. 유튜브에서 구글 같은 회사에서 왜 알고리즘 왜 만드는지 아세요? 인간이 일일이 확인하는 그 어떤 수고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AI를 도입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사람이 이걸 사람을 고용하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인건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몇 명을 고용해야 되는 거를 알고리즘이라는 AI 프로그램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개발비엔 돈이 되겠지만. 예. 네. 미국도 보면 굉장히 어떤 그런 사람한테 돈 나가는 거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자문지에서 하면 마찬가지 이게. 그래서 4차 산업 들어온 게 뭐예요? AI잖아. 인공지능 아닙니까? 사람 없이 프로그램과 기계를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사람이 대체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없어지겠죠. 없어지고 있잖아, 지금. 예. 네. 물론 모든 분야에서 이런 프로그램과 기계가 대체하기 힘들겠지만, 대체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무인 가게도 많이 늘어날 테고, 그리고, 알아서 뭐 서빙이나 배달 같은 거, 그런 것도 늘어날 겁니다. 예. 네. 그러면 그 일 가지고 먹고 사시는 분들은, 뭐 수익이 줄어든다거나, 일을 못하게 된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이 세상이 편리해지면서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직종이 뭐 제조업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거는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업. 예. 네. 사람 응대하고 계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오히려 다른 것보다 더 빨리 대체 가능해요. 진입장벽이 낮은 일자리 있잖아. 몸고생을 덜하는 것들. 예.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서서히 들어오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이게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세상이 편리해진다는 게, 풍요로워진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야. 자꾸 내가 가진 거를 남들과 비교하지 마요, 남들과.
내가 가진 건 남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물건이 특별하지 않은 건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뭐 집을 가지고 있고 차를 가지고 있어도 자꾸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 때문에 자기의 물건을 한참 여기는 습관이 있어요. 차도 옛날보다 좋아졌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이 가진 것에 집중하시고, 여러분이 풍요로운 삶을 여러분들 자체만 느끼세요. 자꾸 나보다 잘난 사람, 내 주변 사람과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좋아진 게 맞는데 특별함 못 느끼는 거야. 제가 풍요로워졌다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뭐가 풍요로워졌으면 얘기하는데 풍요로워진 게 맞는데 왜 풍요롭다 못 느끼냐? 남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남들 다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남들, 그놈의 남들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누리고 있는 거 거기에만 집중하시고 거기에 만족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럼 풍요로워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